자, 이두 선수의 3세트 경기가 지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1세트에서 강동욱 선수가 이 초구풀이를 놓쳤어요. 네. 그러면서 좀 불리하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오늘 경기였는데, 과연 3세트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시죠. 네, 이번엔 뭐 제대로 갑니다. 그렇죠. 지금 네. 빨간 공도 다시 또 왼쪽으로 칠수 있는 모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3 쿠션보다는 5 쿠션이 좋다 해요. 또 이상적인 모습으로 초구풀이에 성공했네요. 김용섭 선수가 2세트에 보여줬던 득점 장면하고 지금 여기까지는 동일한 거죠. 네. 이어서 다음 득점까지 수월하게 만들어냈고요. 노란 공 왼쪽을 노린다라면 또 한번 빠른 스피드를 좀 써서 7 쿠션까지 진행시킬 수가 있죠. 네. 어우, 지금은 이렇게 좀 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리버스로. 네. 이야, 이건 네, 안 들어갔지만 아주 좋은 작품을 하나 이렇게 시도해보는 강동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강동욱 선수의 플레이는 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지금 왜 이렇게 쳤는지 알수 있냐면 옆돌리기를 돌려서 5 쿠션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강동우 선수가 노렸던 코스입니다. 네, 원뱅크. 지금은 자연스러운 분리각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짧게 빠져나가는 그런 각도였죠. 그래서 조금 더 각을 좁힐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밀면서 각을 좁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선 아주 자연스러운 분리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없는 거였죠. 뒤돌리기. 네, 득점 성공합니다. 3대 0으로 앞서 나가는 강동구. 장점은 좀 아래쪽입니다. 이런 뒤돌리기는 조금 높으면 2에서 3 쿠션 진행할 때 짧은 방향으로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을 못할 수도 있는 배치였는데 당점 높이와 두께와 스피드의 조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그림이에요. 네. 정교한 면을 노리나요, 지금? 비껴치기로. 아, 정교한 면을 노리는데 너무 정교하게 치려다가 공을 못 맞췄어요. 아예 공을 맞추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거의 뭐, 어우, 맞았네요, 지금. 빨간 아, 공이. 맞았나요? 빨간 공이 묻고 나갔어요. 아, 이거 뭐 기술이 다 이렇게 잘 통하는데 뭐 지나쳐서 네. 오버돼서 지금 빠지는 장면들이 지금 몇 차례 반복되죠. 정교한 길 위에 올려놓겠다. 김용섭 선수의 공도 네, 끝까지 구릅니다. 네. 득점 성공. 참 좋은 선수란 역시 파워와 정교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네, 선수인 거죠. 그렇죠. 붙은 것 같은데요, 공이. 네. 아, 붙질 않았군요. 쓰리뱅크. 와. 아, 빗나가네요. 잘 쳤거든요. 네.
아깝게 빗나갑니다. 노란 공 왼쪽으로 노리죠? 네, 옆돌리기로. 완벽한 스핀, 네, 실려 있습니다. 네, 득점 성공입니다. 점수 4대 1. 네, 완벽한 스핀볼을 보여주는 강동우 선수예요. 왼손으로 지금 샷을 하는데 비껴치기로. 네. 아, 풀어냈습니다. 네, 해결 잘했죠. 뱅크로 갈 것이냐, 옆돌리기를 갈 것이냐, 네,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3뱅크보다는 확실한 한 점과 포지션 플레이를 하겠다. 네, 네, 옆돌리기로. 뭐 빨간 공은 아주 좋은 자리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빗나가네요. 네. 뭔가 살짝 빠지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지금 흔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3쿠션 부딪힐 때 들어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빗나갑니다. 네, 김영섭 선수 비껴치기. 아하, 여기서 빗나가고 말았네요. 최대각을 비껴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 공략이 실패했습니다. 오른쪽의 회전을 더 충분히 더 줄 수 있었죠. 지금 근데 좀 조절하느라 좀 빼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렸습니다. 5 쿠션으로 구사해야죠. 옆돌리기로. 네, 이제 5 쿠션 맞았고 타겟은 큽니다. 네, 득점 성공입니다. 점수 6대 1, 5점 차로 벌어집니다. 돌리기로. 아, 여기서 빨간 공에 또 막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공을 또 쉽게 줬어요. 여기서 몇 점을 얻어맞느냐. 아. 3세트의 또 흐름이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점수차를 벌려나가던 강동공 선수였는데요. 이번 공격에서 실패를 하면서 큐를 넘겨줍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금 충돌 사고가 난 거죠. 옆돌리기. 마지막 투쿠션 더 맞고요. 네,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뭐 빠른 스트로크를 한 것도 아닌데도 네, 큐볼에 실게 다 실립니다. 지금 바로 직접 노리는 게 좋죠? 네, 뒤돌리기로. 조금 더 짧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좀 더 두껍게 치다가 보면은 지금 1목적구가 2목적구로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두께를 조금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길어진 거죠.
아, 아쉬워합니다. 강동구 선수는 지금 뭐한 점으로 막은 게 천만다행인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죠. 얇게 맞춰서 장쿠션을 세 번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아, 두 번만 맞춰서도 하겠다. 네. 세번 맞추는 것보다 두번 맞추는 게더한 차원 위에 기술이죠. 네, 그렇죠. 노란 공 정확하게 충돌 빼냈고요. 아주 좋은 해법 보여줍니다. 홍종룡 선수가 강동우 선수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선수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응원을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두 뱅크. 뱅크샷 성공입니다. 아, 강동국 선수가 이번 세트에서는 점수 차를 크게 벌리네요. 바로 전 이닝에 김용섭 선수가 한 점으로 지금 막은 게참 다행이다. 네. 그러면서 또다시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길이 참 좋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득점 됐습니다. 연속 4득점으로 이제 10대 2, 8점 차까지 점수가 벌어졌네요. 자연스러운 분리각으로 정확하게 처리했고, 지금도 이제 공을 3개를 당구대 중앙 부분으로 이렇게 배치시키는 그런 기본 포지션 플레이를 노린 거거든요. 네. 이어서 뒤돌리기. 네, 뭐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다음 공입니다. 느린 속도로 짧아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데요. 네, 맞았죠. 네. 득점 됐습니다. 뒤돌리기. 쓰리 쿠션이 좋죠, 지금은? 파이브로 가네요. 네. 네. 뭐, 이렇게 워낙에 기술이 좋다 보니까, 네, 이런 또 파이브로 이렇게 길게 표현을 또잘 합니다. 네. 이번 5이닝에서 거침없이 또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강동국 네. 선수인데요. 좋은 샷입니다. 네. 노란 공을 먼저 치느냐, 빨간 공을 먼저 치느냐. 노란 공. 네,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제 포쿠션으로 좀 짧게 보는 게 좋을 텐데요. 너무 바짝 돌았어요, 지금은. 네. 네,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점수 차가 무려 10점 차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게 짧게 놓으면 웬만해선 이렇게 빨간 공에 왼쪽으로 짧게 남아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설계 단계에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너에 너무 바짝 들어갔죠. 쓰리 쿠션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각도고요. 네. 김용섭 선수의 구상은 단장, 포쿠션 설계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왼쪽 회전이 전혀 지금 먹히질 않았어요. 여기서 다시 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 네. 장쿠션에 맞으면서 추격을 하지 못했고요. 10점 차 나는 상황. 빨간 공,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아, 정교한 쪽으로 선택해서 득점까지 해버리네요. 네. 그대로 득점 성공하면서 이제 13대 2. 아, 팁을 다 주고, 네. 정교한 장면 보여줍니다.
노란 공 왼쪽을 노리죠. 네, 옆돌리기로. 바짝 돌아 나와야 됩니다. 아, 여기서. 지금 강동구 선수가 이 샷을 할 때는 충돌 전에 내공이 먼저 이목적구에게 먼저 도착한다라는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일목적구가 더 빨랐어요. 단장 단으로 가는 코스가 좋죠 지금. 네, 비껴치기. 네, 맞으면 득점 포지션이죠. 성공입니다. 자. 바로 지금은 뱅크샷으로 계속 몰아붙일 수가 있죠. 네. 신공이 길을 막지 않는다라면. 네. 타겟은 워낙 큰 공이죠. 네. 이번 뱅크샷 성공하면서 5대 13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냥 나왔구나 이러고서 성급하게 치다가 충돌 한 번씩 내는 배치였거든요. 네. 노련하게 두께 처리 잘 해줬습니다. 아, 오, 공이. 오,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 각을 만들려다가 약간 끊어치는 그런 타법을 썼는데, 그러다 보면 이 공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한 번씩. 여기서. 네. 오랜만에 추격의 기회를 잡나 했는데. 그렇죠. 지금 뱅크샷 성공됐더라면은 지금 일단 7점까지 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다음 공 어떻게 쓰는 것 쓸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또 이번 세트도 한 가닥 지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 좀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말았네요. 쉽지 않죠. 강동구 선수 지금 배치. 방해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네, 맞춰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회전이 남아버리면서 지금 좀 짧아지는 그 현상을 못 만들어냈습니다. 으러치기로 가나요? 어우, 돌리긴 돌렸는데 좀 길어 보이죠? 네. 아, 원쿠션 닿기 전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네. 약간만 더 휘어졌더라면 딱 좋았는데. 뭐 빠지긴 했어도 참. 좋은 샷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쉽게 돌아섰는데요. 비껴치기 선택. 득점 성공입니다. 이번 3세트는 강동궁 선수가 세트포인트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네, 두툼하게 쳐서 일단 충돌 제거 잘했죠. 길게 5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뒤돌리기 대회전 마무리까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빨간 공보다 내가 먼저 지나가야죠. 네, 그대로 마지막 한 점까지 추가를 하면서 강동궁 선수가 이번 3세트에서 반격에 성공합니다. 확실히 초구가 득점되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네. 1세트와 3세트 강동구 선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게 지금 세트 결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차에서도 좀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3세트는 강동국 선수가 초구를 잘 풀어내면서 김영섭 선수를 상대로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